아유, 우린 어디까지 알아보셨어? 그 28R를 그 싸워준 거 그거 없나? 아 그럼 144L 쓰면 좀 흔하니까 165는 어때요? 그 AS 잘 되고 그 OLED인가 뭐식인가 그거 없나? 아 잠깐만 20벌인데 OLED? 왜 안 돼? 손님 맞을래요? 안녕하세요. QM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이 앞서 모니터 시장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저가형 게이밍 모니터 최소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FHD 144 정도? 아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여야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0만 원대? 그럼 그런 모니터들 AS나 화면 품질 보통 어떻죠? 쓰레기지.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저렴한데 제품의 퀄리티나 AS까지 고려하면 선택지가 대기업밖에 없고 결국 10만 원대? 에휴, 택도 없죠. 선생님 맞을래요? 그런데 제가 검색엔진에서 낮은 가격순으로 모니터를 쭉 보다가 어? 특이한 녀석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싼데 무결점 정책도 훌륭하고 모니터의 기본기도 아우 좋아. 그래서 어떤 건데? 에이 양반아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제품명은 대원 CTS 루밍 DW27F1 GM입니다 대원은 거기 그 AMD CPU 파는 데 아니야? 맞습니다. 라이젠도 팔고 에이수스, LG 뭐 안 파는 게 없는 유통업계의 공룡이죠. 이미 많은 PC 하드웨어 소비자들에게 검증이 된 기업이라는 의미기도 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 안 망했다? 그건 검증이 됐던 소리예요. 자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제품은 게이밍 모니터인데 이름이랑은 잘 매치가 안 돼요. 일반적인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을 그런 외형인데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사무용 루밍 모니터가 다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게 반전 매력이 있어요. 제품 스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27인치 FHD 해상도에 VA 패널 최대 수사율은 165Hz를 자랑한 잠깐 VA 패널? 잔상 심한 거 아니야? 뭐 물론 VA 패널 그렇습니다. 잔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애당초에 IPS가 아니면은 추워도 안 바꾸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있죠. 하지만 19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VA 패널이지만 3서브 픽셀의 근본을 지켰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이 제품의 상품성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납득이 가도 화면 품질이 별로면 그건 납득할 수가 없겠죠. 빠르게 디스플레이 측정 진행해봤습니다. VA 패널 특징이 우수한 명암비라 해도 저가형 VA들은 3000:1이나 4000:1 정도에 머무르는데 이 모델은 6000:1의 수치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삼성 오디세이 엔트리 모델도 4000:1이 넘지 않는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네요. 더블 것 없이 바로 통과. 근데 저가형 VA는 붕 떠보인다던데? 그런 걱정 분명히 있을까봐 색역과 밝기도 빠르게 측정해봤습니다. sRGB 환경에선 98.3%, P3 환경에선 81.5%가 나타났어요. 광색역을 지원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결과지만 sRGB 환경에선 확실한 기본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통과겠죠? 이어서 밝기에서는 측정 결과 313.4 칸델라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10만원대 모니터 치고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값입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대기업 제품들도 종종 300대의 밝기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10만원대의 제품이거든요. 진짜 저가형 모니터들 보통 200에서 250칸델라 정도로 머무는 게 다반사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엄청 밝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니터 밝기의 최저 마지노선 최소 300칸델라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만 생각해 볼 때 기본은 충족했다 볼 수 있겠네요. 밝기도 무난하게 패스입니다. 근데 이거 응답속도 믿을 수 있나? 아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대원에서 밝힌 응답속도 1ms는 G2G가 아니라 MPIT 기준입니다.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영상에서 잔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을 뜻하는데 이게 응답속도를 중요시하는 이 FPS 게이머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겐 밝은 회색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바뀌는 G2G 기준의 측정 방식이 더 정확한 측정 방식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G2G 기준으로 측정해봤는데 4.1ms가 확인됐습니다. G2G를 측정해도 상당히 준수한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데 IPS도 아니고 VA에서 이 정도의 응답 속도를? 아 이건 살짝 제 뇌피셜이긴 한데 대원이 LG 모니터를 유통하면서 응답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 개소리야?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가변 주사율 기능이 아쉽게도 공식 인증된 제품은 아닙니다. 물론 제어판을 통해 AMD 프리싱크나 엔비디아 G싱크 기능을 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분의 차이거든요. 대원 다음번엔 시원하게 인증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기본으로 주는 이 모니터 받침대 말이야. 아무리 저가형이지만 높이도 너무 낮고 별다른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 잠깐 뭐야 문자가 왔는데?
뭐야 모니터는 공짜로 줘? 아니 이거 모니터도 10만원대인데 여기다가 모니터함도 공짜로 준다고? 모니터함을 주면은 아 이게 말이 달라지지. 확인해보니까 구매자에 한해 누나랩 싱글 모니터함을 같이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네요. 야 이러면 알 거 없어지는데. 아니 제가 모니터 스탠드 까려고 밤새 자료 찾고 준비까지 했거든요. 이런 게 소매넣기 그런 건가요? 우리 도청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요거 무결점 정책도 상당히 특이한데 불량 화소가 단 한 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점이건 백점이건 보이는 즉시 싹 다 쳐넣는다는 거죠. 진실의 방으로. 저도 제품 리뷰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 들은 건데 10만원대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선 진짜 제 손목을 다 걸고 얘는 적수가 없다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루밍 게이밍 모니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제품의 구매를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명암비, 색역, 밝기 등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중요시하시는 분들. 두 번째, 모니터의 불량 화소 걱정, 이제는 네이버. 세 번째, 20만원 미만의 게이밍 모니터 찾는 분들. 요 제품 가격도 훌륭한데 다른 스펙들도 괜찮아서 아 이번에 추천 유형을 쉽사리 정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구매하면 후회할 수 있는 유형. 첫 번째, 아무리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VA는 좀. 두 번째, AMD 프리싱크, MB다치 싱크 공식 인증은 모니터의 기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루밍? 아 모니터는 3열대는 아닌가요? 하는 분들. 소비자들 중에 제품보다 브랜드의 이름값을 더 따지는 분도 있거든요. 아직 대원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앞으로 대원이 이 루밍이라는 서브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려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루밍 게이밍 모니터 DW27F1 GM을 살펴봤는데 제품, 가격, 서비스 모두 괜찮아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광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입소문 한번 나기 시작하면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회원분들, 제가 모니터 리뷰 진행하면서 이렇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제품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가성비, 이 경쟁력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